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교회 직분, 즉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은사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 권사, 집사는 은사인가요? 성경에 어떤 직분에 관련된 직분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 고린도전서나 또는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직분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좀 목록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정도만 어떤 직분과 관련됐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도 뭐 엄격하게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직분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뭐 섬기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라든지 뭐그 성령의 그 방언을 한다라든지 어떤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어떤 직책, 포지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것들은 그게 은사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것이 결국 그 직분자가 하는 일들은 은사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직 포지션 자체가 은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물론 이제 교회가 쭉 발전하다 보면 여러 포지션을 세우기는 해요. 그것이 단순히 장로여야 된다, 권사여야 된다, 뭐 집사여야 된다. 꼭 성경에 장로와 집사는 나오지만 권사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직책을 만들면 안 돼? 뭐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뭐 다른 직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런 직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럼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다면 그 직분과 은사는 그냥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질문을 보면 요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그냥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사와 상당히 관련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은사를 보고 사역을 맡기지만 반대로 그냥 어떤 사람의 사역을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고서 그에게 일을 맡기겠죠? 그런데 그런 순서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너이 일을 한번 해봐라. 또는 이런 그 직분을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어떻든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교회 일, 직분,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그 은사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뭔가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세 번째 경우는 중간 단계로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쪽에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것이 추후에 발견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오는 여러 이제 은사 내용들을 보면 이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일까, 후천적으로 개발 가능할 것일까를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거,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타고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난 처음부터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또 드물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 또 교회 내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 끝에 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렇게 딱 따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러나 그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으로 좀 분별을 해보면 지금 당장 어떤 면에서 은사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또 나중에 판단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와 교사에서 교사 가르치는 것들이 그 생각만큼 이게 잘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발을 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변화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수준에서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어느 세월을 기다려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을 못 받겠죠. 그렇죠?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알련이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은사에 맞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이건 기본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꼭 그렇다 우리는 그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가도 큰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년도에 은사 중심 사역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이제 은사 사역 질문지 99개 문항 사역 질문지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걸 하시는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은사 테스트. 라고 하죠. 은사 발견 테스트. 고전적인 것이 피터 와그너가 만든 거죠.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가 넘죠? 125개인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진짜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죠. 이런저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을 잘하느냐? 가르치는 걸 뭐 좋아하는가? 나는 방언을 하느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은사를 쭉 하면서 그런지 분류를 해서 당신은 오른쪽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역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피터 와그너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것들을 또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나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실천도 하지만 그래도 늘 어떤 면에서는 점검하고 반성하고 마치 테스트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시험을 중간중간 봐야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본다는 것도 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것도 아마 많이 해보셨죠? 그것도 나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어쩔래 이런 걸로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성격은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돼갈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테스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발견 테스트 같은 것도 저는 이걸 그냥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좀 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방언 못하지만 내년에 방언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염두에 두면서 그냥 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이런 조사를 해보는 건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단순히 그냥 설문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 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이 은사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설문 이런 것만 의존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면서 검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